예, 제가 뭐 워낙 잡다한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, 저는 사실 뭐 자동차도 리뷰는 아니고 자동차에 관련된 것도 올리고, 뭐 다이캐스트에 대한 것도 올리고, 뭐 써보고 좋은 영상, 좋은 물건을 올리는 것도 하고. 근데 제 메인은 그 음악 유튜버입니다, 저는 사실. 그래서 그쪽 본업을 좀 충실히 하느라고 요새 뜸했죠, 다이캐스트 그 동영상 올리는 게. 근데 이번에는 그 원래 기존에는 제가 그 연구소장 목적으로 산 차를 어떤 그 실차의 그런 히스토리나 역사적인 것 같은 걸 설명드리는 채널, 그런 영상들이 여기 좀 있는데, 이번 영상은 좀 다르게 솔직히 말하면은 얘네들을 다 이 두 아이를 팔려고 합니다.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파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될까 해서 이걸 올리는 거고, 제가 1:18 스케일의 오토하트 맥카렌 P1 블루랑 파가니 와이라 BC 로드스터 말고 쿠페 그 걸링도 이렇게 열리는 거, 그 보라색 두 개를 예전에 루츠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1주년인가 10주년인가 기념하면서 20%를 까줬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착한 가격에 샀는데, 이번에 공교롭게도 두 모델 모두 그 1:12 스케일의 풀 오픈 가능한 다이캐스트가 곧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이캐스트를 모으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제가 살 수 없는 차를 그 작은 모양이나마 사서 대리만족을 얻는 것도 있지만, 나중에 어쨌든 저는 어떤 스피드,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같은 거를 팀으로 하는 어떤 카페를 만드는 게 제 꿈이기 때문에,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큰 스케일에서 오는 그 사람들 압도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, 저는. 그래서 그 차차 1:18 스케일을 좀 1:12 스케일로 업 스케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가지고, 이 두 모델을 팔아서 1:12 스케일의 모양을 하나 사는, 그 요새 게임으로 치면은 뭐죠, 강화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. 그래서 두 모델을 팔게 됐고, 두 모델 다 새 제품으로 루츠압에서 구매했고, 받았을 때 저도 컬렉터죠. 이 정도면 컬렉터라고 부를 수 있죠. 그런 사람 눈에 봤을 때 전혀 하자는 없고, 그 전시장에서만 넣어놨고, 그래서 전혀 하자 없고, 박스는 물론 둘 다 있고, 우체국으로 보내드릴 거고, 그 원래 가격에서 20% 할인된 가격에서 제가 또 워낙 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자세한 모델 설명은 그 지금 이 메인 카메라가 아니고 그 근접 촬영을 하면서 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소개드릴 모델은 그 차세대 그 하이퍼카 포르쉐 918이랑 맥카렌 P1 그리고 라페라리 페라리 이렇게 셋 중에 차니까 그 P1인데 가장 기본 모델이고, 겉에 색깔은 파란색인데 그 펄이 아주 겉에서 보이는 아주 예쁜 파란색입니다. 그리고 컴포짓답게 가볍고 그 도어 같은 게 가볍기 때문에 이게 버터플라이 도어가 올라가서 짱짱하게 고정이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 거의 오히려 내리는 게 힘들 정도로 짱짱하게 고정이 된다는 거는 아주 컴포짓의 장점이죠. 뒤에 커다란 리어 스포일러도 그 움직일 수 있고, 저는 빼놓은 상태인데 당연히 배송할 때는 넣어서 보내드립니다. 특별히 하자라고 할 거는 전혀 없고, 앞에 그 오프닝 파츠 기믹들도 다 완벽하게 작동하고,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. 아무것도. 제가 이거를 보니까 264,000원에 샀네요. 그래서 얼마에 팔면 적당할까요? 그거는 일단 밑에 그 카페 게시글에 한번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 그 소개해드릴 모델은 그 파가니사에서 나온 와이라, 그 중에서도 와이라 BC 로드스터가 아닌 쿠페 모델이고, 겉에 색깔은 그 카본과 보라색이 섞인 예쁜 색깔이고, 사실 이거는 산 이유가
걸링 도어가 위로 열린다는 거랑 제가 가진 컬렉션 중에 보라색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샀는데 뭐 예쁜 것 같습니다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:12 스케일로 가려고 지금 두 개를 희생해서 하나로 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뒤에 파가니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네 개짜리 파이프도 잘 묘사가 돼 있고 테일 램프도 보니까 제가 받았을 때 몰랐는데 여기 약간 하자가 있네요.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클레임의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얘는 그 같은 컴포짓인데 그 아까 P1은 무늬 고정이 잘 되는데 얘는 좀 헐거워요. 그래서 여기 조수석 쪽은 좀 튼튼한데 그 운전석 쪽 도어가 좀 헐겁습니다. 충격을 주면은 이게 툭 가라앉거든요. 그래서 이 점도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클레임의 사유가 되지 않을 거고 이게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. 이거는 제가 망가뜨린 게 아니고 원래 그 디태처블 탈착 가능한 거고 총두 개로 한쌍 페어 하나가 더 여분으로 오는데 다 갖고 있습니다. 앞에 이거 에어 플랩도 정상 작동하고 그 뒤에 있는 플랩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괜히 또 하시다 망가뜨리지 마시고 얘가 좀 특별하거든요. 그 앞에랑 뒤가 이렇게 열리는데 그 앞에 나사를 밑에 풀어야지만 이게 열리는데 지금은 제가 풀었는데 배송할 때는 물론 조여서 보내드릴 건데 이걸 받았을 때그이 문을 연 상태에서 이 앞뒤 그 후드를 열면은 이게 또 망가지기 때문에 그 점에 아주 주의해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 설명서에 다 적혀 있고 반드시 머스트 이거는 한번 다른 분들은 상관없는데 얘는 받아보셨을 때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작동하는 거를 강력 추천합니다. 특히 이문 열고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망가질 수가 있어요. 저는 항상 매뉴얼을 먼저 읽어보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걸 피했는데 혹시라도 그냥 하시면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얘는 아까 말한 이 부분에 좀 사자가 있네요.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 외에는 사자가 없어 보인다. 저거를 저 정도면 그것도 상사긴 하자니까 제가 이거를 보니까 33만 5200원에 샀네요. 20% 하이를 받아서 새 제품을 그래서 얘도 그 중고 어쨌든 간에 그거를 가격을 밑에 카페 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이거 두개잘 파는 거고 그게 4K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뭐 어떤 제가 발견 못한 게 있더라도 그거는 저의 잘못이 아니고 배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저는 책임드릴 수 없고 포장은 완벽하게 해드릴 자신은 있으나 그 중고 거래기 때문에 받아보신 다음에는 한번 택배가 출발하고 나서는 절대 리턴이 되지 않는다는 점. 뭐 나만 그렇게 한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죠. 자, 그러면은 어쩌다 보니까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 레퀴엠을 한번 찍어보게 됐는데 자, 그러면은 다음 다이캐스트 리뷰 때는 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이 그 1:12 스케일에 얘네들을 둘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번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